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공군의 차기 전투기는 사실상 F-35A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스텔스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 때문에 지난번 사업이 한 차례 무산됐는데요. 내일 열리는 합동참모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차례 사업이 무산된 차기 전투기는 록히드 마틴의 F-35A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차기 전투기 후보 기종을 결정하는 작전 요구 성능을 스텔스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스텔스 성능의 핵심인 레이더 피 탐지율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F-35A 이외에는 대상 기종이 없도록 기술적 조건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공군은 앞서 스텔스 성능이 우수하고 전자전 능력도 갖춘 전투기 구매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로파이터와 F-15SE는 이 요구 성능을 충족시키지 못해 이번 경쟁에서 탈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이 작전 요구 성능을 바탕으로 내일 열리는 합동참모회의에서 차기 전투기의 성능을 결정합니다. F-35A를 염두에 둔이 방안이 결정될 경우 구매 대수는 40대 안팎으로 줄어들 것이란 관측입니다. 8조 3천억 원의 도입 예산을 감안한 수치로 당초 60대에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이럴 경우 판매자가 유리한 수의 계약 형태로 이루어질 전망이어서 기술 이전과 관련한 절충 교역 규모도 줄어드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업으로 한국형 전투기 개발과 관련한 핵심 기술을 이전받기 위해 관련 내용을 절충 교역 안에 포함시켜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발비만 6조 원대에 이르는 한국형 전투기 사업이 내년부터 시작될 전망이어서 이번 FX 사업의 계약 조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